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 2019년 4월 모의고사 18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Dear employees, 직원들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s spring comes and we are all faced with new challenge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as라는 표현은 뭐뭐 하면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봄이 다가오고 우리가 모두 뭐와 새로운 도전 과제와 직면했을 때, 직면한 지금, Please be aware of a benefit to you and your dependents. 자, 제발 알고 계십시오, 인지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의 이득을. 근데 누구에게 주는 이득이냐면, 당신과 당신의 이 dependents라는 표현은 후손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여기서는 뭐 부양가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자동적으로 등록한 게 아니고 등록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 In the Employee Assistance Program에.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봐, 그치?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당신과 당신의 부양가족에게 3개의, 3번의 이 상담 기간을 제공하는, 맞아? At no cost to you. 당신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 앞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선행사가 나와 있지. 그리고 that 이라는 말 다음에 바로 provide라는 동사 형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provide 아니고 provides라는 단수 나와 있네요. This program이라는 것은 is voluntary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nd is provided 그리고 제공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냐면 여기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You may assess it. 너는 그것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함으로써 여기에다가. 자, please be as usual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속사 that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개인정보라는 것은 공유되지 않을 겁니다. 뭐가 없이는 without your written consent. 여러분, consent라는 표현 동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서면 동의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written consent라는 표현. 서면 동의 없이는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있지. 뭐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더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전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하나도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그쵸? 이거 그냥 1번으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셨죠? 직원과 부양가족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19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캐롤라이나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ey Siri. Play Yeah by Usher. Usher의 노래 Yeah를 틀어줘. Yeah 이 노래 아니? 아니요. Yeah, Yeah. 몰라 이거? 있어요. Usher라는 가수도 몰라요 혹시? 네. 예, 갑자기 또 세대의 장벽이 나오네. 또 진짜 어셔라는 가수를 모른다고? 네. 어셔. 됐어요. 서로 이야기 나누지 않도록 하죠. Harry는 called 불렀습니다. 소리쳤습니다. From back to the van. 그 밴의 뒷좌석에서. A chorus of cheers went up from the boys. 어떤 환호의 소리가 뒤에서 아이들한테 울려 퍼졌나봐. 시리가 크리스프 했을 때, Okay, playing Yeah by Usher 이라고 나왔을 때, 그치? 시리야? 시리야? 안 틀어져, 이게. 뭐야, 이거 아이폰인데 안 되지? 그리고 bass blast through the speaker. 뭐 했을 때, 이 베이스 쿵쿵쿵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쾅쾅쾅 터졌을 때, 그치? 네. 캐롤라이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경 바로 나오지 않나? 미소를 지었는데 기분이 나빴을까? 내 뒷좌석에서 애들이 있어. 애들이 타고 있단 말이야,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끼리 시리야, 어셔의 예 틀어줘. 어셔가 어셔 노래를 막 뭐야
갑자기? 어셔 노래가 쿵쿵 예 어셔를 어셔 노래 예를 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셔 노래 쿵쿵쿵쿵 나왔어. 애들이 와 소리 지르고 있어. 고태대놓고 미소를 짓고 있어. 죽여버릴까? 뭐 이렇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Never in a million years would she 문장에서 뭐가 먼저 튀어나왔어? Never 먼저 튀어나온 거 보여? 그럼 뭐가 돼야 돼? 도, 치. 그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됐어? 100만 년 동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Having a car. 가지는 것을. 맞아? 어떤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야? 12살짜리 아이들로 가득 찬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could be fun.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해 본 적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쵸? 생각해봐. 12살짜리 애들이, 5학년짜리 애들이 뒤에 초골링들이 타 있단 말이야. 놀이 부리고 막, 으아! 하고 있어. 기뻐? 스마일해? 왜? 내 아들, 내 딸이면 괜찮지. 나올 거야. They were loud. 그들은 시끄러웠고, 심지어. Smelled bad. 냄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워버려요? 하지만, Harry의 friend는 또한 sweet했고요. Quick to laugh. 빠르게 웃었고요. 그리고 made an attempt at manners. 매너가 있는 것처럼 시도했다, 행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t least when she was around. 적어도 그녀가 주위에 있을 때는요. 아, 괜찮잖아. 이 정도면 아이들 지들끼리 막 욕하고 그럴 수도 있어도 적어도 어른 앞에서는 그녀가 주인공이요. 카롤리나 캐롤라이나요? 카롤리나는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캐롤라이나? 적어도 여기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아마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캐롤라이나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노래 쓴 사람은 왜 네, 노래 튼 사람 애들이야. 해리가 애들 해리가 아들인 것 같은데? 해리가 아들이고. They were good kids. 그들은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From nice families. 좋은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once again, 다시 한번, 그녀는, 그치? 그녀는 본인이네. 느꼈습니다. good하게 느꼈어. 그치? 좋게 느꼈나 보지? 뭐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move라는 표현, 여기서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이사야? that. had taken her family from New York to B라는 곳으로 뉴욕에서 B라는 곳으로 그녀의 가족을 had taken 데리고 왔던 이사에 대해서 좋게 느꼈나 보죠. 그치? 아, 이런 좋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겠죠. My sweet boy. 나의 뭐 누구? 아들. 아들. 그치? 캐롤라이나는 생각했습니다. For a thousand times, 수천 번 생각했어. 뭐 하면서? 그녀가 해리를 보면서 뭐로부터 물어보는 거야. 백미러. 예, 백미러보다 룸미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차에 룸미러 뭔지 아시죠? 차 안에 있는 그 미러. 예, 그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This will be another great day. 또 다른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생각을 했죠. 됐어요? 정답 1번이겠죠? 행복하고 만족한 하루가 되겠죠, 심경은. 그럴 때 있어. 내 딸도, 내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 뒤에서 있을 때, 차 뒤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간단 말이야, 항상. 아빠, 내 딸은 항상 내차 타면, 그래, 그냥. 딱 안전벨트 매면, 아빠, 큐! 해. 그건 뭐 하는 뜻이야? 노래 틀어주라는 소리거든. 그럼 토레즈 틀어주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평소에는 내가 내 노래를 많이 듣고 다닐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거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다니는데 애 같으면 애가 애 플레이리스트를 트는데 처음 틀면 항상 같은 곡이 나올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애거 재생 목록을 누르면 첫 번째 노래는 항상 레이디버그야. 레이디버그 아닌가? 그거 누른단 말이야. 아니면 옛날에는 엉덩이 탐정?
뭐 이런 노래 쓴단 말이야. 근데 지겨울 법도 한데 정말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어. 아주 큰 소리로. 근데 그 뒤에 내딸 친구가 타면 어때? 같이 불러. 같이 부르면 어때? 시끄럽지.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 행복하지, 진짜. 너희들 부모님들도 너희 그렇게 키우셨을 거야. 아버지가. 근데 부모님이 옛날에 어떤 노래를 들어줬을까? 디지몬이었나? 아 진짜 이거 그 합리적인 의심. 아, 저희는 라디오 들었어요, 라디오. 라디오를 들었어? 자동차 라디오 있잖아요. 자동차 라디오 있죠. Nuclear weapons입니다. 뭐? 핵무기. 핵무기죠. 핵무기라는 것은 our weapons, 무기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죠. 근데 어떤 무기인지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at destroy everything.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That 이라는 표현,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알겠죠? 앞에 나와 있는 weapons라는 게 선행사인지 알겠죠? weapon입니까? weapons입니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 destroys라고 쓰면 안 되겠지? 됐어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They don't pick and choose. 그들은 선택하고 고르지 않습니다. 뭐를? What gets wiped out and what doesn't. 무엇을 다 휩쓸어 버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고르고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떨어지면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ey simply, 그들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아주 기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쁘죠? 이 핵무기가 역사적으로 사용했다 됐다? 사용된 적이 있다. 몇 번? 두 번. 아, 어디 했다가? 히로시마와 짬뽕 유명한 나가사키 했다가요. 펑펑. 좋죠. 기분만 생각해도 기분 좋네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 원폭하고 지금 원폭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원자폭탄의 크기는 여러분 다 똑같고요. 원폭을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의 속도가 다른 거지. 그럴듯했냐? 나 몰라 사실. 자, 그래서 why can't? 왜 그것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원자폭탄이지? 그건 핵폭탄이죠? 왜 핵폭탄은 can't be used? 다시 사용될 수 없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핵폭탄 하나 쓰면 끝난다, 얘들아. 우리나라 핵폭탄 없지? 없는 나라에 많이 있겠지. 근데 있는 나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리고 보유한 한 나라에서 보유하는 핵무기의 개수가 몇 개야? 한두 개야? 아니야, 몇천 개, 몇만 개야. 뽕 쓰잖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한번 망할 뻔했잖아. 몰라 혹시? 미국에서 뿅 하고 뭐가 날라와. 근데 그때는 냉전 시대였거든. 냉전 시대였어.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구소련이라고 하죠. 구소련에서, 아, 저기서 미국에서 뭘 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럼 뭐라고 생각해? 혹시 핵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도 모든 것들을 핵무기 발사, 런치 바로 직전까지 갔어. 이런 거 네. 이렇게 있었어. 진짜로 니네 그 알고, 그 영화에서 본적 있잖아. 팡, 팡 열고. 키 꽂고 돌리고 누름 나가잖아. 근데 그누키 꽂고 돌리기까지 했대 실제로. 누르면 나가는 거였어 그때. 근데 그 중에 러시아의 지금 옛날 지금 러시아고 옛날 그 소련의 어떤 그 총괄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이 기다려 보자. 괜찮다. 우리가 막 어차피 우리가 쏴도 우리가 맞는 건 똑같다. 맞고 눌러도 괜찮다. 해가지고 기다려 보자.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미사일 실험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화도 있어, 실제로. 그때 만약에 터졌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람 하드캐리스, 그 사람 결국 러시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실제로. There are, 있습니다. 약 2만 7천 개의 핵폭탄이 전 세계에 있단다. 그게 어느 정도야? 2만 7천 개가 enough to wipe 뭐할 정도로? 뭐할 만큼 인간을
세 번이나 충분히 없애버릴 정도로 충분하단다. 됐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 한 번에 몇 개가 필요하지 마. 하지 마!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과 붉은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Red Forest. 붉은 숲은 are both huge examples. 커다란 뭐다? 예시들이다. What c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만약에 한 나라가 뭐 한다면? 핵무기를 런치하기를 선택한다면, 런치 발사하다는 뜻이야. 발사하기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커다란 예시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핵무기가 remain on the earth, 지구상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need to go, 뭐할 필요가 있다? 없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go 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쏘아버릴 필요가 있다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럼 서로 이제 난리 나는 거다. 알았어? 근데 핵무기가 있다는 걸로 죽는다는 게 위험부담을 그만큼 안고 가는 거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핵 폐기하라고, 야, 미국에서 북한한테 왜 핵을 폐기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핵무기가 있어. 아, 뭐라는 거야? 북한 핵무기가 있어. 그거 포기하라잖아. 넘기라잖아. 해체하라잖아. 그러니까 미국이지. 난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왜? 통일됐을 때 우리 거잖아. 아, 나는 북한의 체제를 정말 싫어해. 김정은 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어디서 그 독재를 3대 세습하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 전 세계에. 근데 나중에 진짜 조금 멀리만 보면, 야, 그거 우리나라 거잖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진짜 통일해 봐. 아니, 될 일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됐다고 생각해봐. 그때 누가 우리나라 알아줄 것 같냐? 남한하고 북한이 뭐 통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우뚝 선 나라 안 돼. 뭐가 있어야지. 뭐 해? 건들어? 일본이 막 깝죽대? 일본은 있을 걸? 봐. 그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잖아. 만약에 진짜로 전쟁이 터졌을 때 저쪽에서 핵 쏴? 아니 몰라 우리가 죽어 니네 죽어 같이 죽어보자 하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발언이야 얘들아. 블루패스 입장과는 전혀 의미 상관이 없어. 근데 핵폭탄을 위쪽에 격추시켜서 그 방사능 물질은 나오죠? 뭐 핵폭탄은 사실 땅에 부딪혀가지고 터지지 않습니다. 핵폭탄은 공중에서 터집니다. 예, 그 위에서 싸웠죠 무대. 조금 미리 해봤죠. 뭐예요? 비? 스틸레인? 강철비? 뭘 봐. 안 끝났어? 체르노빌 요문장 있지? 체르노빌 요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으셔도 괜찮은 포인트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순서는 한번 나눠봅시다. Nuclear weapons 여기서부터요. 어디까지 볼까? What doesn't까지 한 단락 볼 거고요. They simply 여기서부터요. Again, used again. There are about 27,000 여기서부터 체르노빌 앞에까지요. 체르노빌부터 끝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네, 29번입니다. 29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29번이래. 21번이죠? 이게 29번이었어. 얘들아. 21번은, 아, 하미추론이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정말로 고맙겠다라는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나온다면요. 심경미 분위기라든지 혹은 지칭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 나오겠죠. 이 정도의 문제는. 한번 봐볼까? 자, as a boy at school, Webster. 자, Webster 학교에서의 한 소년. 누구? 성욱이가 심각한 실수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심각한 실수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was called up to the teacher's desk. 선생님의 책상까지 불려왔어.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caned. 보이니? have는 사역동사랍니다. 그의 오른쪽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고 맞는 거야. 손바닥 입장에서는 맞는 거잖아. 회초리를 맞기 위해서 성우기가 앞으로 이렇게 쭈뼛쭈뼛 나오는 거지. 맞아? aware that, aware이라는 표현 형용사입니다. 무엇을 인지하는 이란 뜻입니다. 앞에 being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문? 분사구문입니다. 알아서요. 접속사라는 걸 알아서. 그의 손이 매우 더럽다라는 것을 알아서 성욱이는 made an effort, 어떤 노력을 했어. 뭐 하려고? 문지르려고. Some of the dirt. 그의 손에 있는 뭐를? 더러운 흙을. 맞아? 때 같은 거, 그치? 뭐할 때? 그가 선생님 책상으로 걸어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은 어떤 손이야? 그가 held out. 내밀었던 손은 엄청나게 더러웠지. 선생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보았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만약에 네가 as dirty as 앞에 as 해석하지 마세요. 또 다른 더러운 손을 찾을 수 있다면 맞아? 뭐만큼? that만큼. 여기서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핸드야. 손만큼. In this classroom. 이 교실에서 그 손만큼 또 다른, 그 손만큼 더러운 또 다른 손을 찾을 수 있으면, I will let you off. 내가 성욱이 너 보내줄게. 안 때리고 보내줄게. 그 다음 문장 보셔야 돼요. came the left hand. 뭐가 나와 있어? 도치가 됐지. 맞아? out. 밖으로 어디로부터? From behind the boy's back. 그 성욱이의 등 뒤로부터 나왔습니다. 왼손이. 맞아? Here it is, sir.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 명사구가 문장 서두에 나왔잖아. 됐어? Here it is, sir.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 어린 성욱이가 말했죠. 선생님은 had to keep his word. 그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약속 뭐야? 보내줬다. 또 왼손은 오른손만큼 더러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야? 1번이겠지. 웹스터에게 벌칙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 out from 이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도치가 됐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nevertheless 그 다음 문장 있죠. The teacher looked at it. 이 문장 있죠. 요거는 굳이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으셔도 괜찮은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역동사 나와 있던 첫 번째 문장이 있었죠. 사실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길었죠. hand caned까지였죠. 요 문장도 역시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순서도 한번 짧게나마 좀 잡아봅시다. 여기서부터요. 조금 멀리 한번 가볼까? as부터 여기까지, desk까지. 보세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caned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aware부터 desk까지. 그 다음에 nevertheless 여기서부터 네. I'll let you off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총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욱이의 더러운 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삐짐? 안 삐지면 안 되는데. 더러워? 아, 괜찮아. 일로 와, 가까이 와. 아.